자, 오늘의 뉴스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 90%가 좋은 집에서 사는 나라, 그리고 또 현금이 없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싱가포르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집에 대한 철학, 뉴스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익숙해진 나라, 싱가포르. 고층 아파트들이 늘어선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대부분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이 여성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 86층 최신 스타일의 고층 아파트로 11층마다 설치된 녹색 정원과 400m의 조깅 트랙,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특징입니다. 이런 공공주택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중앙연금 준비기금으로 지어져 민간 아파트 값의 45% 수준에 분양됩니다. 시민들은 분양 가격의 80%를 장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택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나뉩니다. 공공주택은 정부 임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지만 입주 기간이 99년인 만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신혼부부는 물론 1인 가구,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공공주택이 존재하는데요. 소득이 8천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없습니다. 새 주택에서는 5년 동안은 의무로 거주해야 하고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의 10에서 25%는 다시 국가가 환수합니다. 또한 평생 단 두 차례의 분양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런 주택 정책 덕분에 싱가포르 국민의 80에서 90%가 공공주택에 살고 있고 집으로 인한 위화감이나 적개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한편 부동산의 90%가 국가 소유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적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하지만 주택 정책의 방향성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I think first is to make sure that the housing is affordable to our citizens. So we do this firstly by ensuring that we build a whole variety of housing for budgets and incomes of different people.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은 80여 년 동안 모두를 위한 집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보완해온 결과입니다.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닌 필수라는 싱가포르의 철학이 실현되는 세상을 상상해봅니다. 네, 이런 주택 정책의 도입은 힘들지언정 집에 대한 철학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